네, 소떼들이요. 올해는 한갑승 소떼도 있고 여러 가지 소떼가 있어요. 신축년에. 그러나 올해는 신축년에는 소떼들이 대박 나는 날, 한 해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띠분들 여쭤볼 건데, 신축년이잖아요. 소띠인데 우리 소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네, 소띠들이요. 올해는 한갑승 소띠도 있고 여러 가지 소띠가 있어요. 신축년에. 그러나 올해는 신축년에는 소띠들이 대박 나는 날, 한 해가 될 겁니다. 아, 진짜요? 네, 다 그렇지는 않아도 거의 다가. 그러면은 한번 나이대별로 또 자세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처음이 이제 25세 되는 우리 소띠분들이에요. 이 25이라는 나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네.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을 그렇죠. 거란 말이죠. 네. 좀 그런 분들의 선생님 보셨을 때 취업운이라든지 학업운은 좀 어떻게 좋아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첫째로는 영리해요. 이런 소띠들이 영리한데 좀 고집이 세다 보니까 좀 꺾이는 게 좀 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것저것 다 풍파를 막아가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한 해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올해. 그다음 이제 37살 된 37세 소띠분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와서 대운이 맞는 성주 운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으로 가장 큰 운이 들어오는 나이에요? 예. 37이 성주입니다. 대성주, 그것도 큰 운이에요. 이런 성주는 사업을 시작해도 되고 뭐 결혼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걸 내가 맥힌 걸 다 풀어나가는 그 한 해가 될 겁니다. 더군다나 또 문서 운이 들어와 있으니 문서도 사업 문서든 직장 문서든 문서 운도 많이 들어가는 형국입니다. 안 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게 한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세 소띠분들이에요. 네네. 그분들은 운세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매사 조심하고 하나하나 다 금방 딱 실천을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서 가는 게 9세를 잘 넘어가지 않나. 집안의 우환이 조금 들어오지 않나 생각해요. 본인의 우환이 아니라 집안 우환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49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소띠운은 좋지만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9세에 걸려 있어요. 그래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내가 치지는 않는데 집안에 좀 우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61세 되는 우리 소띠분들 운세는 어떤가요? 네, 61세는요 올해 또 10년 성주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61은 아, 작년에도 굉장히 힘들고 2, 3년 힘들었을 거예요. 신축생들이. 그래서 이 신축생들이 올해는 좀 희망을 가지고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가면 안 돼. 같은 살이 조금 끼어 있어요. 네. 올해 살이 끼어 있어가지고 너무 만만히 보고 가게 되면 실패작이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73세 소띠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은 그 나이가 조금 있지만 좀 운세가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이 양반 역시도 삼성주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해가 신축년에 소띠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은 내가 쌓아놓던 걸 더 문서 발동이 일어나고요. 집을 하나 더 산다든가 뭐 좋은 일이 기운이 발동돼서 내가 땅을 산다든가 이런 운이 들어오고요. 그러나 건강 조심은 조금 해야 돼요. 네, 건강만 조금 조심하면 아주 올해 한 해 좋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소띠분들의 운세를 봐주셨는데 저는 소띠가 그래도 올해 삼재잖아요. 삼재여서 만약 안 좋을 줄만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아니,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는데 올해는 성주 삼재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삼재로 많이 넘어갑니다. 다행이네요. 소띠가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말씀해주셨는데 나이대별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싶다면은 직접 방문이라든지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또 영으로 실점으로 그 개개인으로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한 점사가 그렇죠. 나오겠죠. 아 그렇죠. 예, 이거는 전화보다도 아주 확실하게 알려면 방문하는 게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